시인 117. 어딘가 낮. 밝은 햇살에 기분 좋은 정도로 불어오는 바람. 수남의 얼굴. 얼굴에 기분 좋은 미소가 한가득이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신 23. 공장 밤. 인공와우 수신 장치를 머리에 달고 절단기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규정이 보인다. 무척이나 능숙하다. 곧 규정의 귀에서 소리가 난다. 이상한 소리가 불편한지 고개를 움직여보는 규정. 소리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더니 갑자기 삑 하고 전자음 소리가 크게 난다. 주임이 사무실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친다. 순함, 주임의 말에 잠시 무슨 말인지 실감이 안 나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다. 동료 한 명이 절단기에 놓여있는 규정의 손가락 세 개를 집어 정수기에 씻어낸다. 주임의 손에 이끌려 규정에게 오는 순함. 순함은 오한이 벙벙하다. 정신없이 순함은 인부들과 함께 규정을 부축하고 공장 밖으로 나간다. 순간 아수라장이 된 공장. 인부 하나가 소음 속으로 순함에게 뭐라고 소리친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규정을 끌고 나가는 순함. 신 38. 수남의 집. 낮. 마루와 마당에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이삿짐들이 가득하다. 마르고 늙은 규정. 이 집은 어떻게 산 거야? 수남, 말없이 규정의 손을 잡아준다. 순남의 손을 돌려보는 규정. 굳은 살과 상처로 가득한 순남의 손. 그 손을 만지며 울컥하는 규정. 규정은 고개를 숙이고 순남은 말없이 규정의 어깨를 감쌌다. 순남의 머리 위로 손 글씨 자막. 대출 1억 4. 신 75. 골목 낮. 순함 허망한 듯 고개를 들자 건물의 좁은 틈 사이로 현수막이 보인다. 분노에 찬 순함이는 서명서를 다시 꺼내 그 끝에 불을 붙인다. 현수막을 향해 힘껏 서명서를 던진 순함. 서명서는 좁은 골목 사이를 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뭔가 장관이다. 이불 위로 앉아 물컵을 들이키는 도철. 도철 역시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 이내 이불자리 옆에 유선 전화를 들어 전화를 건다. 남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 듯하다. 여보세요? 부장! 나야! 아, 원장님. 현수막의 끈에 불길이 도화선처럼 타고 올라간다. 끈의 끝은 도철의 창문에 연결되어 있다.
어느새 도출의 베란다의 폐지로 옮겨붙는 불길. 불길의 끝이 가스레인지 호수에 닿을랑 말랑 위태롭다. 도로를 달리는 수남의 뒤로 멀리서 쾅 하고 커다란 폭발 소리가 난다. 설마 하는 표정. 신107 규정의 병실 낮. 수남은 미소를 띤 얼굴로 규정의 발을 마사지하며 신나게 얘기한다. 요즘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 나중에 일어나면 다 얘기해줄게. 자기가 알면 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 얘기해줄게. 규정의 발을 만지다 이상한 걸 느꼈는지 발에서 손을 떼는 수남. 규정의 발가락이 규칙적으로 움직인다. 발가락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소리를 지르는 수남. 여기요! 저기요! 간호사! 여기요! 안녕하세요. 이용녀입니다. 오늘 상담 끝났대요. 다들 내려오시래요. 이정현 씨 그 수남 역할한 그 친구의 그 연기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저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는 거 이해해 주세요. 기분 좋은 정도로 불어오는 바람, 수남의 얼굴, 얼굴에 기분 좋은 미소가 한가득이다.